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독주와 일방적인 지지 분위기에 대한 일부 견제 민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 민심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당초 예상대로 민주당 후보가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 민주당이 견고한 지지율 흐름을 유지하면서 야권과 진보 정당은 구도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양상입니다. 교육감 후보 사이의 경쟁 구도에도 큰 변화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장 군수의 경우 민주당 후보가 무주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또 비록 오차범위 아니지만 익산에서는 평화당 후보에, 임실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열세였습니다. 장수와 정읍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천 과정에서 파행을 겪은 것으로 민심 이반과 민주당 견제 심리 작동 여부가 선거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익산과 임실처럼 현직 단체장의 경쟁력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당초 바랐던 전체 14개 시장 군수 석권 구도에 최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내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관심입니다.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전주와 무주, 정읍 고창, 김제 부안 등지에서 후보 경쟁력이 모두 열세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당제 구도를 만들었던 도내 민심이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바뀔 수도 있음을 예고한 대목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독주로 맥빠진 선거가 우려되던 이번 지방선거가 여론조사 결과 드러난 민주당 견제를 비롯해 비민주 현직 단체장과 무소속의 선전, 총선 민심 변화 등의 변수로 최종 민심 선택이 다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주 MBC 등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시군별 최소 501명부터 703명을 대상으로 일부 시군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일부 시군은 26일부터 28일까지 유선 전화와 무선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은 지역별로 최저 15.1%에서 최고 39.9%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전주는 플러스 마이너스 3.7%포인트, 완주군, 순창군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 나머지 지역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은 총 7,261명을 조사했으며 시군별 완료 사례를 시군별 19세 이상 남녀 비율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했습니다.